신사는 2002년에 창업해서 올해로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. 저희 회사는 인원수는 60명 정도의 규모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200억을 달성하였습니다.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는 첫 번째 네트워크 또는 보안 인프라의 컨설팅, 구축, 유주보수 등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안내, 시큐리어 등의 10종의 총판사를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는 제품이 있어서 ESRM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제조사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네 번째로는 그 개발 SI 사업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저희 제품 중에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한 ESRM이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그 스토리지, 이기종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현재 농협에서 200대의 스토리지를 통합 운영하는 제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제품들은 그 스토리지를 단일로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슈가 있어서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올해 계획은 지금 이제 많은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신규로 하고 있는 제품 그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이 잘 진행돼서 올해는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달성하는 게 목표입니다.